모두들 터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제가 미국 작가 노조가 파업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 세 번 다뤘죠. 두 번 다 다뤘죠. 두세 번 다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요구 사항이 어떻다, 인공지능이 어떻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왜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끝났다는 얘기를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24일 날 현지 시간으로 24일 날 수일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네. 협상에 도달했다. 그래서 잠정 종료한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네. 공식 종료는 26일 날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26일 날 투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이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종료됐다라고 으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뉴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WGA의 타결. KBS에서 뽑은 그 타이틀이 그거였더라고요. 작가들이 넷플릭스를 이겼다. 그 얘기하고 뒤에 약간 하게 되는 부분. 팬이 네. 혁신을 구부렸다. 그 지점 약간 하지만 뭐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일단 5월 2일에 이 파업이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는 146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넷플릭스를 비롯한 폭스TV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의 스토리를 쓰는 모든 작가들이 전부 파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재방송 엄청 많이 했고요. 맞아요. 거의 방송계가 다 셧다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지역방송 제외하고는 다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일이었죠. 네. 그래서 역사상 최장 파업은 그럼 언제냐 보면 네. 88년도에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가 제일 길었습니다. 154일. 네. 어허, 8일 덜 했네요 이번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타이틀을 그 양쪽 다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료가 된 것 같고 음흠. 그리고 WGA는 처음에 이제 발표하면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난 146일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다 라면서 우리의 파업을 지지해 주고 지탱해 준 모든 분들 덕분에 콘텐츠 기업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럼 그 합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최저 원고료 인상인데요. 네. 1년차에 5%, 그리고 2년차에 4%, 3년차에 3.5% 인상을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이 3년짜리예요. 네네네. 3년 동안은 이 계약이 유효하고 그렇죠. 3년 뒤에 만약에 또 뭐 좀 스틀리면 또 한번 파업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갱신 기간을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텐데 결국 돈 달라고 또 파업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요 WGA 파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부 계약에는 이보다 낮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차트에 따라서 음흠.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인상률은 조금 적을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 소킨 막 이쯤 되면 사실 그쵸. 뭐 이렇게 약간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한 1억은 될 텐데. 그렇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연금 프로그램에 확충하기로 했고요. 네네. 요거는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사회보장제도 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건강보험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의료보험의 그 유무는 네. 너무너무너무 크리티컬한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가로 활동할 때도 건강보험 확충된다.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연금 프로그램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경기를 한 번만 뛰어도 네네. 평생 동안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와. 그리고 한 시즌에 3분의 2 이상의 로스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했나?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네네. 그 규정을 넘기면 1년에 얼마의 연금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 안 해도 메이저리그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런 류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자, 네네. 확충하자라고 합의를 한 거고요. 한번 작가, 영원한 작가 느낌인가요?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AI를 활용한 각본 집필 규제.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파업에 대해서 처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뭐 작업을 맡긴 다음에 니들 고쳐라고 한 다음에 공동작업했으니까 절반으로 깎을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리고 작가가 원한다면 작가가 인공지능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네네. 사측 동의하에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그렇죠. 사측은 강요할 수 없다. 음흠. 작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네네네. 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그 많은 관심 대상이었던 건 이 부분이었는데요. 네. 정작 이 WGA 파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TT 작품에 대한 재방료 제도 확립. OTT가 재방송에 대한 수익 그 보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OTT는 한번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이게 목요일에만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재방송은 방송에선 재방송을 하면 재방송료가 나오는데 네네네. OTT는 이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작가들이랑 스태프들의 추가 수익이 전무하다. 맞아요. 되게 큰 문제가 됐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거를 프로젝트 단위로 3개월 계약하고 막 3주 계약하고 음흠. 이렇게 자르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파업의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방송작가 오래 하신 분들은 연금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쭉 자기가 참여했던 작품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쵸. 전국적으로 이게 계속 재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금액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OTT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확립이 된 겁니다. 맞아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공개 직후에 90일 동안 해당 OTT의 미국 거주 구독자의 20%가 조회한 작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한테 원래 줘야 되는 로열티의 50%만큼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그리고 뭐 조회수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시청 시간 나누기 러닝 타임 해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나누기로 했는데 이거를 넘어가는 작품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보너스를 줘라. 네네. 여기 합의를 한 겁니다. 네네. 다만 이거는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2024년 1월 1일 이후 공개 작품부터 그래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OTT의 오리지널 작품들의 흥행 성적 몇 명이 봤는지 아까 말했던 네. 이 계산식에 따라서 음흠. 조회수를 나눴을 때 몇 명이 봤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네. 했습니다. 음흠.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네. 계산식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데이터 우리 못 줘라고 말을 하면 계산식에 들어갈 숫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개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모든 작가에게 다 보여줘라 였어요. 합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 WG에서 내놨던 게 그러면 제3자, 양쪽이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두고 네네. 그 사람한테라도 공개를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합의안보다 조금 더 진보된 게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방료 제도 관련된 조항하고 연동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작비가 3천만 달러 이상인 OTT 오리지널 장편 영화 또는 시리즈의 경우에는 네. 최저 원고료가 기존보다 18% 인상해서 10만 달러로 한다. 음흠. 그리고 최저 로열티, 그러니까 보너스로 받는 거 네. 이거는 기존보다 26% 인상한다. 네. 라는 데 합의를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최저 원고료의 2분의 1 이하를 받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새로 신설을 했고 또 작가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작가실의 규모, 그러니까 몇 명이 있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장하는 그런 상세한 조항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WR이라는 거죠? 라이팅 룸. 네네네. 그런 게 없애거나 다 재택해하고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WGA가 전반적으로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완승입니다. 완승. 네. 네. 이 파업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 네. WGA들도 뭐라 그랬냐면 이번 합의는 성공적이라고 자신한다 라고 말했어요. 의미 있는 실익은 물론 모든 작가들에 대한 보호 조항까지 얻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건 좀 강력했네요. 네, 그리고 부럽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을 했는데 네. 연설에서 작가 노조의 합의는 단체 교섭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모든 고용주가 작가, 배우, 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음흠. 자신이 노동이 창출한 가치를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자동차 노동자가 왜 나오지?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이때 이 연설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네. 그 노동조합에 파업하는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 전미 자동차 노조 쪽에 네. UAW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에 방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있다가 이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 연설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끌어당긴 거죠. 붙인 거죠, 두 개를. 그래서 미국 방송이 다 원 상태로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요 WGA 파업 때문에 미국의 방송계 쇼 비즈니스 전체가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해결된 거냐? 아닙니다. 왜일까요? 7월 중순부터 배우 노조가 파업 중이에요. 이번에 배우 노조입니다. 네, 배우 노조의 파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그 우리 잘했어요, 우리 이겼어요라고 선언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배우 노조의 파업은 우리가 여전히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계속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노조가 이번에 WGA 파업 내내 도움 많이 줬어요. 많은 배우들이 직접 지지 연설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거꾸로 작가 쪽에서 배우 노조를 도와주는 쪽으로 이제 차례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가장 쟁점 사안으로 핵심이 됐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TV 중심으로 꾸려져 있던 미국의 어떤 시장이 OTT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계약 문제, 네. 임금 문제 이게 되게 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인데 심지어 계약 기간이 줄어드니까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일을 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파업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승리로 돌아온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뉴스는 꽤 오래 끌었네요, 저희도. 네, 146일이면 파업이 진짜 길었던 거고. 그렇죠. 미국 지난번 파업이 2009년, 10년 이때였으니까 그때도 101일이었는데 되게 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보다 더 긴 거니까. 1년에 5분의 2 정도란 거니까. 네. 네.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으니까 어떻게 빨리 가시죠. 네.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이슈까지 번지면서 네.
인공지능 이슈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화제가 되고 그쵸. 화제가 된 것이 여론의 그 파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네. 그러면서 그 WG에서 되게 머리를 잤었던 게 우리는 기계가 쓴 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구호를 만들어서 막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우리도 인간이 쓴 작품을 보고 싶다라면서 파업을 지지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컸어요.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에서 다 이겼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WGA를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어디선 부러워하고 어디선 레퍼런스 삼아서 많이 공부하고 그럴 수 있었던 파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한국에서도 작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만화 쪽에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는 게 그렇죠. 예, 플랫폼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부럽습니다.